시초가의 이종목 시간인데요. 오늘은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지난 종목들 상승률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하창원 본부장의 종목입니다. 현재 중앙에너비스 편입이 됐고요. 최고가 기준으로 9.35%의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조일 알미늄 진입이 됐습니다. 최고가 기준으로는 2.67%의 상승률 보여주고 있고요. 10월 19일에 진입했던 휴캠스 살펴보겠습니다. 27,450원에 편입이 돼서 현재 최고가 기준으로는 1.46%의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가장 먼저 휴캠스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사실 이날 당일에 이 탄소 배출권에 대한 이슈들이 있었고 네. 섹터 전체가 좀 움직이는 모습이었어요. 휴캠스 움직임은 어땠어요? 사실 휴캠스만 안 움직였습니다. 아. 네, 다른 종목은 뭐 상한가도 가고 네, 상한가도 가고 대부분이 20% 이상씩 좀 급등이 나왔는데 휴캠스만 시초가에서 한 1.5% 정도 오르고 좀 눌리는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그래도 가장 좀 무거운 종목을 좀 들고 왔었는데 무거운 역할만큼 좀 이제 무겁게 좀 잘 안 움직였는데 일단 탄소 배출권 관련된 이벤트는 계속적으로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적인 부분에서 이벤트가 계속적으로 좀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뭐 올해 말 그리고 내년 초부터는 이제 탄소 배출에 대한 뭐 탄소 국경세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적으로 이벤트가 발생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좀 마련이 될 겁니다. 근데 이제 휴캠스 같은 경우는 그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탄소 배출을 좀 판매할 수 있는 이제 그 역량을 가지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번에도 소개해드렸다시피 매출 비중 같은 경우 아직까지는 그렇게 막 많지는 않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아직 판매가 되지 않았기 때문인데 일단 증권사에서도 이런 이제 본격적으로 판매가 진행이 되기 시작을 한다라면은 관련된 이제 매출이 상당히 좀 좋아질 것이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전사적인 실적에 따른 기대감까지 좀 붙어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그 이벤트가 있어서 그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추천을 드리기는 했지만 뭐 중장기적으로 보더라도 본업도 상당히 좀 튼튼하게 좀 진행이 되고 있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탄소 배출권에 대한 이벤트들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중장기적인 성장이 외형 성장이 좀 기대가 되는 회사이다 보니까 그래도 이런 좀 이 백스권 사이만 좀 잘 지켜준다라고 했을 때는 크게 가격 조정 없이 좀 상승이 가능한 상황이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이평선을 좀 만들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61선에서 지금 지지가 나와주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만 더 자리 만들어주면 전고점 이상까지 충분히 한번 좀 시도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탄소 배출권 자체가 사실 이벤트에 따라서 움직일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또 가져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다지는 부분만 잘 다져놓으면은 또 추가 상승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보유 전략 함께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어서 오늘 진입할 섹터도 한번 살펴주시죠. 네, 골프웨어 섹터입니다. 어떻게 보면 의류주죠. 의류주인데 뭐 대표적인 리오프닝 수혜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골프 좀 요즘에 많이 치시나요, 혹시? 네, 저는 좋아하는 편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주변에서 골프 한번 치세요라고 물어보시면 대부분 칩니다라고 네. 얘기를 할 텐데 뭐 다들 아시겠지만 골프 쪽 같은 경우 진입 장벽이 좀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뭐 채라든지 이런 의류들이 상당히 좀 값어치가 좀 비싸죠. 그렇기 때문에 좀 접근도가 사실은 좀 어려웠는데 이게 이제 국민적 스포츠로 좀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예능 프로에서도 손쉽게 이제 찾아볼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골리니, 뭐 주리니도 이제 주식이 엄청나게 호황일 때 작년이죠.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면서 주리니라는 용어가 생긴 것처럼 최근에 이제 골리니도 상당히 많이 조금 퍼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MZ 세대로부터 시작을 해서 전 세대가 이제 애용하는 스포츠로 좀 발달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전 세계 의류 산업들이 좀 침체기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고 이 골프웨어 쪽 같은 경우는 10% 이상씩 매년 좀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 있고요. 내년에도 폭발적인 좀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이제 리오프닝이 좀 발전이 되게 됐을 때 사실 이제 골프 같은 경우는 뭐 스크린 골프에서 치던 것들을 해외에서 이제 골프를 치는 부분에서 약간의 좀 타격이 나올 수는 있는데 골프복 같은 경우는 입고 나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 영향이 좀 다소 제한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행들이 다시 재개가 되고 위드 코로나가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골프 쪽에 대한 수요가 또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가 있다라고 봤을 때 라운딩을 가게 됐을 때 사실 이제 옷차림에 상당히 좀 신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이 골프웨어 쪽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기대가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이제 골프웨어와 관련된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실적들도 상당히 좀 좋게 움직이고 있는 게 굉장히 좀 이런 부분에서 수요가 많이 나타났었기 때문에 그리고 코로나 특수에 대한 효과들도 상당히 많이 받았었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골프웨어 쪽을 지금도 좀 지켜보면 좋겠다.
있다라는 관점으로 좀 선정을 해봤습니다. 네, 사실 뭐 주변만 봐도 굉장히 골프 치는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골프 웨어 쪽을 살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 위드 코로나 때문에 요즘은 또 해외길이 열렸잖아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는 골프장보다는 사실 골프 웨어 쪽이 조금 더 낫겠다라는 네.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럼 저희가 어떤 종목을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크리스 FNC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이제 2020년 기준으로 골프웨어 매출 1위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골프웨어 쪽에서 이제 대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골프 산업은 계속적으로 좀 발전이 되고 있고, 그 과정에서 골프웨어도 당연히 좀 이제 성장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미 2020년에 최고치를 좀 찍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흐름들이 2021년 그리고 2022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 보니까 뭐 자연스럽게 실적적인 부분에서는 좀 상당히 좀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3분기랑 4분기 실적에 대한 전망이 굉장히 좀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 또 리오프닝에 대한 부분으로 최근에 의류주들도 상당히 좀 시세가 분출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에서 충분히 좀 연관이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골프웨어뿐만 아니라 골프용품 쪽으로도 다양하게 지금 아이템 들을 좀 확장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뭐 골프 웨어만 입는 게 아니라 사실 골프에 대한 용품들도 상당히 많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에 따른 수요가 늘어나게 됐을 때 자연스럽게 이제 수익성이 좀 개선이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온라인 매출 비중이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골프 웨어 같은 게 좀 많이 있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좀 애용하는 브랜드가 되게 됐을 때 치수나 이런 부분들이 좀 공통적으로 좀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온라인 수요도 상당히 좀 늘어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매출 비중도 약 20% 정도까지 높아진다라고 했을 때 상당히 좀 기대가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인트 앤드류 그리고 마스터 바니에 대한 그런 이제 이 매장의 수도 계속적으로 좀 늘어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 보니까 이에 따른 좀 매장 성장이 좀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오프라인 매장이 많이 늘어나지 않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오프라인 매장들이 늘어난다라는 거는 그만큼 수요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이제 많은 브랜드, 뭐 핑부터 해서 대표적인 브랜드를 좀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에 따라 이제 성장세들이 좀 많이 기대가 되고 있겠다라고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그럼 목표가 한번 설정해 볼까요? 네, 일단은 가격 라인 같은 경우 이제 시초가에 바로 매수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목표가 같은 경우 48,000원인데 증권가에서는 5만원 이상으로 좀 잡고 있다라는 거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고가 패턴입니다. 이제 전라인 때 사실 이제 48,000원 이상에서 잡으신 분들이 아니면은 사실 그렇게 매물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게 고가 패턴으로 갈 수 있어서 1차적으로 잡으시고 그 이상으로 이제 이평선 따라가시면 그냥 끌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 라인은 4만원 좀 제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기 박스권 하단 라인 부분인데 해당 라인 이탈을 하게 됐을 때는 36,000원 라인 때까지 한번 기회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 이 라인 이탈하게 됐을 때는 아래 라인에서 다시 잡아가지고 똑같은 목표가로 대응을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초가에 공략할 종목 의류주, 그 안에서도 골프웨어 관련 주식이었습니다. 크리스 FNC 제시를 해주셨고요. 목표가 48,000원, 손절가 4만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원 본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